3번 가면 다음 주장한 사상관. 내가 얘도 강조했잖아. 얘라고 하면 되지. 살아계시니까. 좋은 아저씨인데 나쁜 할아버지로 점점 변하고 있는 인물 하버마스. 여러분 되게 핵심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막 드립치면서 강철 부대 UDT처럼 UD 원칙 외우라 했잖아. 유니버설 원칙, 보편화 원칙. 타당한 규범이 적용 타당한 규범이 되려면 그 규범이 적용됐을 때 결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출제되면 하버마스 절차 중시하는데 이때 절차에 따른 규범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돼요. 규범, 세상에 적용되는 규범은. 그래서 절차가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다는 건 롤스와의 공통. 그런데 그 만장일치가 가상에서 하면 롤스, 만장일치를 현실에서 하면 하버마스 지금. 구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잘 노는 기출미술 특분사하고 잘잘잘해 앞으로 이제 봐야 돼. 그래서 이거 그냥 뭐 하버마스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만장일치 다수결이 아니고, 그리고 하버마스는 또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칸트랑 비교해야 돼요. 칸트는 내가 판단한 개인 규칙 준칙을 보편화 가능화 시켜서 도덕 법칙 만들죠. 규범 내가 혼자. 근데 하버마스는 혼자 하면 안 돼. 모두의 동의. 이게 칸트와의 차이점이에요. 동기 절차 중시는 공통. 근데 하버마스는 동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범이 적용되었을 때 결과까지 고려하죠. 결과와 부작용. 그게 유원칙. D원칙, 디스커스 원칙은 실천적 담론의 원칙. 타당한 규범은 모두의 동의, 만장일치. 여기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의도엔 다음 사항 포함.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른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 이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 이상적 담화 상황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되는 거지 절대 무엇은 아니다. 하버마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2016부터 출제됐던 목적 합리성, 효율성,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고 했죠, 하버마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 화자가 자신이 말한 청자를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외압 없는 상태에서 그 어느 누구도 질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은 없다라는 건 일반적인 좋은 아저씨 출제할 때 나왔던 거죠. 최근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고. 그럼 기억. 의사소통 행위는 기억 별표. 이거 수능 때 가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상호 이해를 지향해서 담론 과정에서 무엇이 실현되는 거냐면 내 주관적인 이야기. 저 사람도 주관적 이야기 했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내가 주관적인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의사 개진했는데 내가 틀린 바가 있네. 아, 내가 오류가 있었구나. 내거 수정하고 너하다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실현되는 게 바로 상호 주관성 실현하는 겁니다. 담론 과정 토대로. 상호 이해, 상호 주관성. 그러다 보니까 오류 있는 주장도 담론에서 할수 있어요. 그럼 밀하고 공통이잖아. 자유롭게 내 의견 이야기할 수 있어. 의견 이야기했는데 담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 의견이 틀렸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다음 발화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 이건 좀 말이 웃기잖아. 어떠한 발화 자세도 뭐, 와! 막 하면서 내가 진짜야! 압력 넣으면서 안 되고.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 이게 낚인 거지. 모두의 동의라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모두의 동의. 그 정답이 기역, 니은 1번이야. 아마 이거 그느르하고 그느 있었으면 많이 틀렸을걸. 근데 둘두둘로 내도 또막 틀린다니까 지금. 느르냐, 느르냐. 아니면 그느냐 막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아니 니은을 빼다 보면 막 니은 빼다 보면 막 뭐지? 기역 디귿인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버마스 UD 원칙 기억하시고. 와, 3번, 4번 진짜 개소름, 완전 소름. 내가 이거 똑같이 소매해졌잖아. 응? 막 착한 식당 이야기하면서 정직한 상인, 정직한 상인, 의무의 일치. 근데 왜 정직하게 판매냐 이런 것들.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간다고 할수 없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에 명령한 것에 맞게 일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의무감으로부터, 의무 의식으로부터. 도덕 법칙을 인간의 실천 이성으로 세우고 그 도덕 법칙에 대한 무슨 심? 감정? 존경심.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그게 의무죠. 그걸 발휘하는 게 의무 의식이고 그 수특 날개 있다고 해줬어. 수특 분석 꼭 들으라고 하니까. 응? 진생수를 듣든 기출 및 수특 분석을 듣든. 그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그냥 칸트니까. A는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여 많은 손님, 단골 손님 가졌어. 어느 날 정직한 행동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정직한 상이 두명 써줬잖아.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어. 그럼 칸트가 뭐라 해야 돼? 1번,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
이건 덕윤리가 하는 거고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들 자연적 성향, 경향성은 배제해야 되겠죠. 왜? 경향성 동물 같은 거거든. 이번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수능 때 뭐 나오시냐면 칸트는 잘 들으세요. 생윤의 수특,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유사합니다. 감정에서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하고 식욕, 성욕, 수면욕, 공격욕 이런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유사하거든. 본성은 유사한데 뭐가 달라?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동물 같은 경향성은 배제하는 거예요.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결과 고려하는 거잖아 지금.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된다.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잖아. 정직한 행위는 의무에 맞다니까? 근데 왜 정직한 행위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선의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로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해야 되겠죠. 의무의식을 발휘하는. 이게 칸트가 할 말이지. 단순히 의무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핵심이랬죠. 심화 때 계속 이걸 해드렸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앞장이 막 1번 괜찮았고 막 2번부터 헉, 3번부터 헉, 4번이 막 헉 하고 이제 5번에